당장 간단하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는 요 다섯 가지 정도를 진행해요. 리눅스와 러스트, 엘릭스, 빔, 머신러닝 다섯 가지 맞나? 다섯 개 진행을 하는데 리눅스는 페도라 리눅스. 이게 교재는 비기닝 페도라 리눅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게 페도라 20 버전 20까지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교재는 18번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이용할 겁니다. 어떤 책이냐니까 어디 갔나요? 이 말고 여기 있네요. 비기닝 페도라 데스크탑 28번째 에디션이죠. 28번 페도라 28th 에디션 3rd 에디션 리차드 피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제가 보내드린 교재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눅스를 다룬 적이 없다고 상정을 하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비기닝 페도라 리눅스하고 18번이 아니라 28번이네 하고 이어서 리눅스 바이블 하고 그리고 리눅스 커맨드 라인 하고 요렇게 진행합니다. 커맨드 라인 세 권이네요. 요세권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올해 하고 다음에 러스트는 지난 에피소드에 지난 작년에 진행했던 러스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빼고 바로 저 중급 과정부터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책은 제로 투 프로덕션 인 러스트 요 책을 하려고 그래요. 요 책을 하든가 요거 앞에 다른 책을 하나 하고 하든가 둘 중에 할 겁니다. 루카 팔메리라고 하는 사람. 제로 투 프로덕션 인 러스트. 구성은 비교적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해서 이게 러시아 버전도 있고 뭐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만 일단 영어 버전으로 하죠. 러스트 교재는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제로 프로덕션 인 러스트 하고 그리고 책을 아마 다른 책도 러스트 책 한두 권을 더할 겁니다. 그리고 엘릭스도 마찬가지. 엘릭스도 요거 디버깅 관련해서 책을 하나 골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빔도 마찬가지. 빔을 전에 VS 코드를 오래 썼었는데 이제는 빔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빔을 쓰느냐 하니까 가능하면은 이제부터는 저 프리트리 그러니까 프라이트리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안 쓰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쓰고 다 이제 오픈소스나 오픈소스로 하죠. 오픈소스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이고 그리고 난 프라프리트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3차 산업이잖아요. 3차 산업을 의 자동화죠. 자동화이고 이것을 2차 산업 내에 융합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의 융합. 요 프로젝트를 규모도 좀 상당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요걸 사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뭔가 취지에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어차피 교육 프로젝트인데 교육 프로젝트이니만큼 특정 기업의 어떤 제품을 이용을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macOS라든가 지금 빼고 있는 것이 macOS라든가 뭐 구글 크롬이라든가 VS 코드라든가 그리고 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이런 걸안 쓰느냐 하니까 그 크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가 크로미움이라고 있죠. 크로미움이라고도 있고 VS 코드 자체는 오픈소스이고 그런데 이걸 안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오픈소스인 듯 오픈소스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하여튼 오픈소스이면서도 또한 오픈소스가 아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안 쓰려고 합니다. 안 쓰고 다 오픈소스 버전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리눅스와 빔이라든가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썬더버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게 교육 프로젝트고 하니까 이게 타당하죠. 그리고 요 취지, 3차 산업의 자동화라는 취지에 오픈소스가 맞아요. 이게 왜 3차 산업의 자동화에 오픈소스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뭐 다음에 좀 얘기를 하죠.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빔도 교재가 있죠. 교재는 요거 보자. 제가 영상을 교재를 하나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빔 교재가 여기 있나? 아,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은 프랙티컬 빔이라고 있어요. 프랙티컬 빔 세컨드 에디션, 두 번째 에디션. 안녕하세요, 로빈슨 팀. 네, 두 번째 에디션 세컨 프랙티컬 빔 하고, 그리고 요 빔 어드벤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거 요거 그러니까 키보드 익히는 거예요. 쇼컷 익히는 요거 두 개. 요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빔 어드벤처. 어드벤처하고 그리고 프랙티컬 빔. 프랙티컬 빔. 세컨드 에디션. 요거 진행하죠. 빔하고. 자, 그럼 다 됐나요? 이제 빔하고 엘릭사하고 VS 코드, 이전에 VS 코드를 빔으로 바꾼 겁니다. 코드를 빔 환경으로 이제 바꾸세요. 왜 이렇게 바꿨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3차 산업의 자동화 부분에서 오픈소스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하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코딩할 것인지, 코딩 실습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러스트나 페도라나 엘릭스, 빔, 또 머신러닝 교재는 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요거는 또 차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도구들을 사용 방법을 좀 빠른 속도, 3월달과 4월달, 웬만하면 5월까지는 안 넘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3월, 4월 늦어도 5월까지 해서 강좌는 다 녹화를 끝내고, 그리고 Git 강좌나, Git도 강좌나 추가, Git 강좌 해서 5월달까지 끝내고, 요 도구들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3차 산업들 있잖아요. 3차 산업 전부 플러스 정부 플러스 공공 기관 혹은 공기업, 요걸 이제 다 실제로 한번 자동화 플러스 무인화 하는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요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좀 큰 일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크지도 않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코딩을 해봤었는데 엘릭스로 코딩을 했었잖아요.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의외로 또 뭐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웹 환경부터 새로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해요. 웹 환경. 인터넷하고 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이거는 도로죠. 도로이고, 그리고 웹은 집이잖아요. 웹은 집 혹은 건물. 근데 이 웹 환경을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인터넷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전혀 다른, 지금과는 전혀 다른 웹 환경을 일단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말 놓은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이고 플러스 또 기업이 300만인데 요 뭐 통칭해서 5천만이라고 합시다. 5천만 인구 혹은 사람 혹은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데 각기 하나의 웹사이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할당하는데, 웹사이트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하나의 웹사이트와 서버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서버. 그죠? 웹사이트 플러스 서버 세트를 할당을 할 겁니다. 이 서버를 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데비안이잖아요. 데비안을 썼 건데, 데비안 스펠링 BA 이게 맞죠? 데비안 어떤 게 맞지? 데비안 이게 맞을 겁니다. 웹사이트와 서버를 할당을 할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는 가상 서버, 버추얼 서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데비안 버추얼 서버. 버추얼 서버를 하다. 5천만 개의
웹사이트와 5천만 개의 서버를 할당을 하는데, 요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으로 할당을, 동적. 다이나믹. 그래야지 서버 자원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웹사이트와 당연히 IPv6 어드레스가 당연히 들어야겠죠. 어드레스와 그리고 서버. 그죠? 그리고 웹사이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호스트 네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DNS 네임, 도메인 서비스, DNS와 웹사이트와 어드레스와 서버를 5천만 개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 한국에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기업이 자신의 대비한 버추얼 서버를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의 웹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의 웹 환경 여기까지. 아,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계속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있고, 항공사에서 여기 은행이 있고, 뭐 쇼핑몰이 있고, 등등등. 웹사이트가 이렇게 당당 있다고 가정하면은 유저가 있단 말이에요. 유저가 있으면은 이 유저는 이 항공사를 이용을 할때이 유저는 또 자기만의 어떤 신원,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오스라이제이션을 거쳐서 항공사에 로그인해서 비행기표를 예매하죠. 항공권 예매하고, 마찬가지 유저가 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특정 은행에 또 오스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은행 업무를 보고, 그죠? 또 쇼핑몰에서 뭔가를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유저가 마찬가지로 이 쇼핑몰에 또 오스라이제이션, 오센티피케이션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오스라이제이션 하거나 혹은 오센티피케이션을 거쳐서 요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독립적이죠. 항공사와 은행과 쇼핑몰은 상호 독립적인 사이트고 상호 독립적인 서버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은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은 A라는 건물이 있고, 또 B라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또 C라는 건물이 있고, 그죠? ABC라는 건물을 각기 들어갈 때마다 유저는 그 입구에서 자기의 신원을 확인해서 들어가고, 자기의 신원을 확인해서 들어가고, 요게 지금 기존의 웹 환경이죠. 그죠? 요걸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요 모든 것을 하나의 건물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 전부가 하나의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저는 여기 입구에서 한 번에 오스라이제이션을 거치면은 여기 있는 것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3,300만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럼 300만 개의 기업들 각각의 로그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한 번만 로그인하면 300만 개를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로그인이나 항공사 로그인이나 쇼핑몰 로그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미리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간단한 얘기를 하죠. 말로 하죠. 5천만 명이 각기 하나의 다이나믹 대비한 버추얼 서버를 가지고 얘네를 하나의 클라우드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얘가 하나의 클라우드. 5천만 개죠. 5천만 개의 서버를 하나의 클라우드에 놓고 하나의 오센티피케이션, 하나의 오스라이제이션이라 로그인이라 그래야 돼. 로그인. 한번 로그인 하면은 그러면은 이 5천만 개 서버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럼 이 하나의 로그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하나, 그 기존의 웹사이트를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5천만 개의 웹사이트를 새로 저장하는 겁니다.만 웹사이트를 새로 저장하는 게. 요걸 사람이 5천만 개를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사이트 생성과 업데이트를 자동화하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3차 산업정부와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이라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개인도들하고 학교, 병원 뭐할것 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조직과 모든 개인의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들을 클라우드에다 두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세팅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이걸 이제 한 번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새로이 한국에 있는 한국의 웹을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또뭐 그렇게 말처럼 뭐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또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웹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기업, 단체의 웹사이트. 뭐 정부, 뭐 법원, 뭐 병원, 학교, 등 기업, 기업 했네, 등등등의 웹사이트를 자동 생성했죠. 생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웹사이트들 사이의 어떤 트랜잭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거죠. 트랜잭션 알고리즘. 을 구성해요. 그래서 기존의 웹을 대체하는 기존의 웹 환경, 기존의 웹 환경을 대체할 새로운 웹 환경을 구성하는 대체할 새로운 웹 아키텍처를 구성. 오늘 타이핑 잘안 되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리눅스로서는 먼저 페도라를 선택을 한 겁니다. 페도라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리눅스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나아요. 그래서 페도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분투도 있고 민트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페도라가 제일 깔끔하고 제일 심플하고 제일 안정적이고 그죠? 예. 그리고 요 코드는 코딩하는데 필요한 이제 도구가 요 여기 있는 이 도구들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 이걸 이용하려면 파이썬 쪽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개 언어는 해야 돼요. 러스트와 엘릭스와 파이썬. 그죠? 이세 가지 언어는 부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 어차피 콜래버레이션 해야 되니까 Git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실습 과제이고 요 실습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들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는 www.fill.kr 가운데 i가 두 개가 있어요. 필 kr 이 사이트에 나름 정리를 해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